네,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20학년도 6월 모표 나형 1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. 자, 이번 문제는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BCD라 그러자 ABCD의 곱이 얼마가 될 확률? 12가 될 확률을 구하라는 겁니다. 됐죠? 뭐예요? 각각의 눈은 주사위 수고요. 그 곱이 12가 돼야 돼요. 그럼 일단은 전체 경우 수는 뭐예요? 전체 경우 수는? 전체 경우는 주사위를 던지는 거니까 6의 4승이 되겠죠. 6의 4승. 따로 계산 안 할게요. 약분될 수도 있으니까. 그럼 일어날 수 있는 경우 수를 생각해 봅시다. 일어날 수 있는 경우 수는 얘가 결국에는 곱해서 12가 돼야 돼. 주사위를 던지니까 그 곱해서 12가 되는 경우 자체 좀 정해져 있을 거라고요. 그럼 일단은 가장 큰 숫자부터 기준으로 해서 좀 내려있게 쓰면은 얘가 6이면 그러면 곱하기 2, 1, 1 이런 조합이 있겠고요. 또 뭐가 있겠어요? 좀 숫자를 내려서 4 가면은 3, 1, 1 이런 것도 있겠고. 맞죠? 그럼 또 뭐가 있죠? 4 나머지 안 되니까 3을 먼저 쓰면 얘가 3, 2, 2, 1 여기서 3, 4, 1, 1 쓰는 거 아니에요? 여기에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경우예요. 알겠죠? 또 더 없겠죠. 그럼 뭡니까? 결국에는 일단은 A, B, C, D 각각의 숫자 조합이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고 이 세 가지 케이스를 뭐 하시면 돼요? 나열하면 그게 순서상이 되겠죠. 결국엔 이걸 나열한다. 우리가 뭐예요? 4팩을 2팩으로 나눈다. 얘를 나열한다. 4팩을 2팩으로 나눈다. 얘를 나열한다. 4팩을 2팩으로 나눈다. 전부 다 같은 값이겠네요. 얼마? 12가 되겠다. 됐죠? 12가 되겠죠. 따라서 다 더하면 36. 끝났습니다. 따라서 우리가 만족하는 확률은 B라 그러면 6의 4승분의 36이고요. 얘가 딱 뭡니까? 6의 제곱이니까 6의 제곱 날려가면은 얘가 1이 되겠고 6의 제곱 36이 되겠죠. 됐죠? 그래서 우리 만족하는 다 얼마? 36분의 1이다.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.